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지금 뭐냐 하면은, 여기 안 써져 있네. 수원외고 학생들의 그 부교재 중에서 소설 내용이 있어요. 소설 내용이 있는데, 그 챕터가 9에서 11인가 그러는데, 10까지는, 7, 8구는 했고, 수업 중에 이제 강의로 한 건데, 시간이 좀 딸려가지고, 그 온라인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지금 이제, 버전 1로 해놨는데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거 한 가지 하고 그러니까는 한 가지 설명으로 전체가 좀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한꺼번에 촬영해서 올릴지 안 그러면 따로 올릴지 그거는 이제 찍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냥 후다닥 진행을 할까 합니다. 초반부에는 줄거리가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다시 그 분석 내용이랄까 문학 비평 같은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이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후다닥 하는데, 스타고 리사하고 센카이가 센트 나이, 스펜드 나이, 하룻밤을 보내는 거죠. 얘네 이제 칼로스의 집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Because life began again at sundown in Garden Heights. 그러니까 흑인 마을이죠. 흑인 마을에서 이제 해가 진 후에 폭동입니다. 라이엇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On the day back the next morning, 그 다음 날 그들이 이제 되돌아가는 길에 누구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있는지 다 이제 되돌아갈 때요. Police road block, slow traffic. 경찰이 길을 차단한 것이 교통 흐름을 이제 늦추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긴장되는 분위기인 거는 일단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는 has to close her eyes. 스타는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얘는 왜 눈을 감아? 경찰만 보면 겁나 잡니다. To stop herself from panicking. 그녀가 뭐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냐면, 스탑 목적은 프라마인지가 되니까, 문법이 되긴 제기된 것처럼 된다고 할 것이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포감이 질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거죠. When the police ask her mother for IN proof of insurance. 여기서 이제 proof of insurance라는 얘기는, 뭐, 사회적 보장, 보험증 정도로 보면 되니까, 주민등록증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엄마한테 신분증 내라고 경찰이 요구했을 때, 겁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다 하는 거예요. Back at home,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스타의 아버지가 has to go to the warehouse for a store. 다시 이제 그 창고로 가야 했다는 거죠. 가게를 위해서 창고로 가야만 했다는 거죠. Go to, 여기는 그 이 to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Go to the warehouse. He takes time along with him. 근데 이제 그 가게를 가면서 아버지가 스타를 동행하는 겁니다. Promising to buy her ice cream. 약속을 하면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되겠죠. And to talk about Tupac's philosophy on Thug Life. Thug Life라는 이 책에 대한 이 투팍의 철학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스타스파이어 익스플레인스 때 스타의 아버지가 설명을 해줍니다. An oppressive system. 여기서는 이제 oppressive system이라면 알겠죠. 백인 지배적인 억압적인 시스템이 keep mine of this stuff.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억누르는 거죠. 소수 그룹이 어쩌도록 스타군 과금을 삽니다. 그 득들려 있도록 해주죠. 인포버티 가난 속에 있도록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포스 되면서 대면 마이너티를 잡았습니다. Them to sell drugs to stay afloat. Stay afloat은 그들이 떠있기 위해서라는 표현인데 이거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단지 살아가기 위해서 마약을 팔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억압한다 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어이 개념으로 간다 치면, 뭐, 이 정도예요. 뒤로 갑니다. The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그들은 대대랑 결론을 내립니다.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는 거죠. Star can stay silence in the face of the Kyle's murder. 카일의 죽음입니다. 카일의 죽음의 직면에서 이 스타가 더 이상 침묵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가 하나의 액티비스트로, 운동가 성향으로 갖게 되는 이 과정이다 하는 것. 뭐, 어휘 문제로 간다 했을 때는 이 부분 자체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치 여부 형태로 있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쭉 내려옵니다. 마블리버그 스타가 헤드 스토어 가게로 향해 갔습니다. While Star Walks affixing stickers to snapback. 여기서 스냅백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작봉지 보세요. 가작봉지의 가격표를 스티커를 어픽싱 하는 동안에 가격표 붙이는 동안에 그래서 노크에 누군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노크 한 다음에 이제 드반테라는 놈이
들어왔어요. 힐러스 넣어보세요. 애가 이제 아주 상당히 긴장했더라 하는 거죠. 그냥 긴장을 했고요. One wonders, wonders around. 그래서 주변에 이제 빙빙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불안한 거죠. 가게 주변. We refuse to leave even after Marvel give him an ultimatum. 최후 통첩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블에게 야 이제 시간 됐으니까 꺼져라고 최후 통첩을 한 후에 마주도 얘는 떠나는 것을 부인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서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Jake has turned him and found out. 그들이 물어봐서 알아냈죠. 디테일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물어본 거 있죠. 여기서 같은 경우 보면은 순서로 흘러가는 것이 일단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뭘 알아내냐면 he's hiding from king. 그래서 hiding 이제 도망치려고 한다 하는 거죠. 킹 원래 킹단 킹은 깽단 조직이잖아.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도망치려고 한다 하는 거. 드반테스 마그릭. 마그릭한테 드반테가 물어봤습니다. How he was able to get out of the king role. 이 조직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마그릭 explains that. 마그릭이 설명을 해주죠. 그의 아버지인 아도니스 카테라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one of the city's biggest drug dealers. 아주 잘 나가는 마약 상이었었다고. 마을 그루어 웨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마약 팔아서 돈 잘 버니까는 이 마을에 또 잘 그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죠. But his father went to prison when he was 8. 그렇지만 이 마그릭이 8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감방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같으면은 지칭 대상도 생각을 하세요. 누가 누구인가. 뭐 각각 가르치는 he나 him이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지는 나머지 다른 하나는 이 형태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외관이 됐죠. 아버지가 이제 그 8살 때 아버지가 이제 깜빡이 갔다 하는 거죠. 마브릭 became a king of the 12. 그래서 이제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2살에 조직원이 됐다 하는 겁니다. After he became father, 그가 이제 아버지가 된 후에는 마브릭 wanted to leave the game. 여기서 게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게임이라는 것이 갱단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룹 대가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냥감이라는 표현도 물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갱단 그룹 자체를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But he was making money and couldn't figure out how to get out. 그는 이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알 수가 없었다, 파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How to get out. 어떻게 나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Finally, 마침내. 여기서 지금 순서 지금 다 그냥 제가 어느 부분 끊고, 어느 부분 끊고 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파악해야 돼야 됩니다. 끊을 수 없다가 아니라, 뻔히 나와서요. 마침내 when he and king were arrested by the police. 여기서 이제 he는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이 아도니스 카터를 얘기해요. 가르치는 대상이 누군가 했을 때 그것들을 다 파악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가 여기서 he는 저기네. 아도니스 맞아요. 아버지하고 king이 were arrested by how to get out. 여기서는 he가 그게 아니라 마블이에요. 마블입니다. 마블리오 킹이 경찰 추적을 받았을 때죠. He took the child. 여기서 he도 마블릭입니다. 그가 여기 child이라는 얘기는 혐의예요. 마약 이제 상이니까 이제 혐의를 받았겠죠. 혐의를 대신 지가 받고 지가 이제 바가지 쓴 겁니다. 누명을 대신 쓰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엔터프레이즈 버스를 위해서 3년 동안 빵빵살이를 했죠. 들어가서는 킹 레림 리브 더 킹 로즈 After this. 여기서 this라는 얘기는 이거 덤태기를 미리 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삽이 되든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서라고 했는데 순서에 문삽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삽이 되든가 뭐 이 정도가 되든가 뭐 이게 좀 더 낫죠. 이놈이 되든가. 이게 문삽으로는 더 낫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 해도 어느 부분을 할지는 선생님이 그냥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서 개념으로 가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를 떠나게 해줬다. 여기서는 마블릭이 되는 거죠. 킹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Because of the death. 여기서 대신한 것도 결국 이 대신 무엇인가 그랬냐면 여기서 더 차지를 덤태기를 대신 쓴 것을 얘기하는 거죠. He of the him. 여기서 he는 누구냐면 여기서 he는 이 그 킹이에요. 킹. 킹이고 여기서는 마블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르친 대상이 다른 거. 이거 이제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하나 해놓고 누구인가 아니면은 동일 인물끼리 싹지어 진 것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At the end of his story, 그의 이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마블릭이 agreed to help Duvante leave the king. 마블릭이 동의를 했습니다. 두반테가 떠나도록, 킹 로드로 떠나도록 도와주겠다고. 이건 이제 자기의 과거가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는
그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얀트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여기서 같은 킹은, 그러니까는 심정으로 보자면은 쟤는 그 드브한테는 아주 불안해하는 상태고,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이 마블에게는 상당히 그 동정어린 이제 그 컴패션에 하는 이제 심파사이티 그 정도가 되겠죠. An open humor job at the storm 가게에서 일자리도 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꼭 숨어서 일해라 이렇게 되겠죠. Here's a report about that to move in with the family. 그리고 그는 또 한 동의를 합니다. 드반테가 이사를 들어오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과 가족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되겠죠. Later than that, 그날 저녁에 here's a parent arguing about this decision. 그럼 여기서 this decision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써놓고 설명이 올바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놓고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의 집 새끼를 우리 집에다가 그 위험한 새끼를 막 그죠 우리 집에 와서 살게 하겠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는 왜도 하나 the family should move our garden house. 그래서 이제 결국 죄를 받아들이면은 그 킹 조직이 쟤를 찾으려고 해서 막 그 난리를 치고를 텐데 우리가 숨겨졌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 동네에 제대로 살 수가 있겠냐 깡패들의 등살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할지죠.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니냐 쟤를 보살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 정도가 일단 좋다 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에스크론 먼데 모닝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서 스타 이미레이트를 노티스돼요. 스타가 즉각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대태라는 것은 도굴사 파이 과일에 대한 유저. 이제 그 강당이 아주 평상시보다 훨씬 주면, 오, 오늘 학교가 이렇게 썰렁하냐? She found out from her friends that.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대태한 것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Hailey's old brother, Lemmy. Hailey는 백인 여자친구죠. 예, 이제 오빠인 Lemmy라는 새끼가 오고나니어 프로테스터가 카리에 관한, 이제 희생되었던 카리에 관한 그 항의를 그 이제 조직하고 있다고. Not because of solidarity for his death. 여기서 보면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단합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but because they wanna get out of class. 수업을 좀 빼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흑인들 입장에서는 시위를 한다 그런다면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흑인의 단합과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는 야 이때가 수업 빼먹을 좋은 기회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스타는 열받을 수밖에 없고 백인 새끼들은 어쩔 수 없구나. 흑인의 생명이 죽었어도 백인 니들한테는 그냥 놀이거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이거리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타 연기를 당연히 여기서 하면 화가 나겠죠. Lash out at her friends. 이제 막 쏴 붙이는 겁니다. 말로 공격을 하는 거죠. For exploiting Carrie's death. 여기서 포인트하는 또 이게 되는 거죠. Exploiting 카리의 죽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카리의 죽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 설명했던 부분까지 통으로 놓고 여러분이 어떤 단어 그러니까 전체적 위에서부터 보면은 어휘 개념까지를 생각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의심 잘못된 것은 이런 형태들. 그리고 이제 좀 길어진다 그랬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문제를 낼 때 이게 원래 본문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요약문 형태로 내게 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약문 형태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일체으로 가면 어쩌거나 이제 어떤 방식은 가네. 뒤로 가면 She refused to take part in the protest. 그녀는 당연히 이제 이런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겠죠. A few other students, 그냥 Chris and her friend Jess. 이제 크리스나 이 친구 제스를 포함하는 몇 명의 학생들이 C라고 S를 또한이죠. S를 또한 그 모임에서 빠졌다 정도로 보세요. C라고시라는 얘기는. 자 뒤로 갑니다. 세븐 픽스 앵카의 스타업 애터 스쿱. 세븐이 픽업이죠. 앵카의 스타를 학교가 끝난 후에 차로 태우고 왔다 하는 거예요. 앤드 쓰리 헤드 투 더 스토어. 그래서 세 명이 이제 가게를 향해 가죠. 아버지 가게에 있지. 대리 TV 크루 온 더 스트릿. 거리에는 TV 방송국에 이제 그 뉴스 찍고 하는 이제 이런 대원들입니다. 직원들로 하고 되고. 그러니까 방송계 촬영하러 온 팀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필름 촬영을 하면서 미스터 루이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후원서 샴 디어드 브러셀스토 이제 식료품 가게 옆에 이발소 하는 주인인가 아마 그렇죠. 미스터 루이스 테스터 카메라맨 이 루이스 이 아저씨가 카메라맨한테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되는 거죠. Piece of King Road Jump Police Officer Nearby.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들을 K
킹 로드가 점프해서 덮쳤다, 덮치는 걸 봤다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 히브 맨션, 히브 맨션 킹 바에 직접 이름으로 킹을 거론해버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애터 더 인터뷰, 인터뷰가 끝난 후에 마블의 원즈, 미스터 루이스에 마블에게 경고를 하죠. 여기서 뭐 내용 자체 흐름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도 순서는 가능합니다. 마블에게 마블에게 미스터 루이스한테 경고를 했대요. His life will be in serious danger after the King Rose Seal broadcast. 야, 그 방송을 이 킹 로드가 보고 난 후에는 그의 생명, 여기서 그라는 것은 루이스를 얘기한다. 너는 이제 반쯤 뒤진 거나 마찬가지다. 얘기면 너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다. 너는 이제 죽은 거야, 이 새끼야. 왜 걔를 찌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합니다. 깡패 두목을 네가 언론에다가 이름을 밝혀. 넌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미스터 루이스 인 시스템. 루이스는 주장을 한 거다. He's not afraid of fighting a war. 그는 겁나하지 않는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른 후에는 나는 뭐도 겁나는 게 없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야, 여기서는. Fighting 하고 뒤에 또 있는 거죠. Getting stepped. 내가 옛날 칼침도 맞았잖냐 하는 거죠. Get TP가 돼. 그러니까 칼로 찌른 걸 stepping 하는 거죠. By white segregationists. 옛날에 내가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한테도 칼로 찔려갖고 전쟁에서도 내가 실제 이제 다른 내용에서는 전쟁의 의족을 차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때 가가지고 그런 부상도 당했기 때문에 깡패 새끼들 정도 나온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썰린이 갑자기 폴리스가 스탑 니에 미스터 루이스 앤 마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이 이제 루이스하고 마블이 옆으로 경찰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줄 알고 이제 오는 거죠. 둘 간에는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겠죠. 너 그걸 해서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나 뭐 이게 큰일이야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다가왔어요. 얘네들 옆으로. And officer asked the two men if there is a problem. 이제 경찰관이 그한테 묻죠. 두 사람한테. 혹시 뭐 문제 있어? 니들 지금 싸우는 거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They insisted. They are just talking. 그들이 이제 주장을 하죠. 단지 우린 대화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싸우고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 니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 Officer became violent. 그렇지만 이 경찰관은 어떻게 되냐? 그냥 폭력적으로 변해요. 아무 일도 아닌데도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Forcing Marvel to get on the ground with his hands behind his back. 뭐 하면서 강요하면서 지금 마블이 뭐 하죠? Get on the ground는 땅바닥에 엎드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손을 뒤로 한 채, 그러니까 완전히 본제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제 따로 있죠. 딸이 그 방송 그 뭔가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걸 이제 깔까 봐서 협박하기 위한. The officer keeps his knees on Marvel's back as he pat him down three times. 이 경찰관이 계속해서 그의 목, 이 무릎을 이 마블에게 등에다 이렇게 누르는 거죠. 무릎으로 등에다가 누르죠. 그 여기서 히는 이 경찰관입니다. 그 경찰관이 이게 그 그를 세 번이나 땅바닥에 팍팍하면서 Then finally laying there. 그런 다음에 마침내는 이렇게 사용되는 건데요. 일어나도록 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버전에서 보면 여기서 옆에 주변에서 흑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그냥 나중에 형태예요. Before leaving 떠나기 전에 히클 마블이 고 여기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마블이 부른다. 아예 꼬맹이 새끼. 그러니까 여기 무시하는 겁니다. 야 꼬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실제로는 꼬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배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스인데 그한테 경고를 하죠. He's keeping an eye on him. 여기서 힘 마블이고 여기는 경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 누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에서 여기서도 이제 그 지칭은 지칭 대상은 가능합니다. 경찰관이냐 마블이냐 하는 이 정도. 그래서 내가 널 지켜볼 거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새끼가 나중에 한번 이 얘기는 그거죠. 너의 새끼가 나중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 네가 나한테 꼬투리 안 잡힐 것 같아 이런 거니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도 순순하게 이거는 그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Back in the store, 마블이 found the desk with rage. 당연히 열받죠. 억울해.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내용과 합쳐졌을 때 그 일체부 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예, 미스터 루벤스 네피오, 루벤스의 조카인 이 팀이라는 놈이 맥스 시츄에이션 월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바이 리빌린 대테라는 것을 누설한 것을 Some neighbor people saw Marvel, Lisa and Star leave the crime scene on the night of Kylie's death. 카일리 죽었던 날 밤에 범죄 현장을 스타하고 리자하고 마블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고, 어떤 마을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증인이 그 스탄의 식구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니까 결국 경찰관이 좀 더 심하게 이제 행동하는 이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통으로 지금 쫙 연결된 걸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할때든 어쩔때든 그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스펙트 여기서 대인의 경찰관인가 마을 사람들이 되겠는데 대서스펙트 그들은 의심을 하죠. 스타이도 우리 팀에서 당연히 스타가 목격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호스테스머니 여기서 소유격이 이제 관계된 사람이니까 그의 증인이 백투게트 오피스 어레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도 그 증인인데 그의 증언입니다. 증언이 실패했다고. 누가 뭐 하는 것을 실패하냐면 경찰관이 체포하는 게 아니라 체포되어지게 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요하고 이게 그 반감을 사게 된 흑인들의 어떤 그 불신감이랄까? 반감을 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네가 증언을 해줬으면 경찰이 체포됐을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증언 안 하다 보니까는 경찰 체포도 안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흑인을 위해서 네가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래서 너는 비겁한 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과 반감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죠. 원인이 되는 부분. 케냐는 Who is in the store to buy groceries for the poor family?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식료품 중에서 뭔가를 살려고 가게 안에 있었던 이 케냐가 Over his team, 팀이 하는 이 말을 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서로 간다는 것까지 다 생각하세요. She accuses. 그래서 She accuses her.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accused star of being covered for not defend Carly 이렇게 되죠. 경찰관이 네가 증언만 했으면 경찰관이 체포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뭐라고 비난을? 비겁한 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친구인 카리를 옹호를 그죠 하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공공 앞에서 옹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니 비겁한 애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스타 텍스 마블이 스타가 이제 마블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And he promises them. 이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He will back her up. 내가 지원해 줄게. If I need to speak up. 네가 털어놓는다면, 네가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운동가로 변해 가는 과정이 계기가 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Back at home 집에 돌아와서 Marvin is waiting. 사초를 뽑고 있다 하는 거죠. When Star sees a tank roll down the street. 이 잡초를 뽑고 있는데 그때 스타는 보게 됩니다. 이 탱크가 마을 거리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건 비유적인 경우예요. 아버지는 미딩한다는 게 잡초를 뽑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장미에 물을 준다. 근데도 장미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어느 부분에 있어요. 뭐냐면 장미란 게 하나의 평화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리고 물을 준다는 것은 장미를 돌보는 거예요. 텐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보다 보살피다 하는 용의로 텐드라는 것도 나와. 근데 장미는 시들어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어떤 평화를 키우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이 평화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 이 잡초를 뽑는다 했을 때 뭔가를 가꾸려고 해요. 흑인 사회를 가꾸려고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근데 이 가꾸려고 하는 평화를 놓은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탱크라는 이 무력, 이게 지금, 네?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게 지금 무력이라는 얘기죠. 무력이 개입되어 진다 하는 거죠. 마을에. 경찰이 오면 괜찮아. 군대가 탱크를 몰고 나타나. 그러니까 과도한 억압.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도한 억압인 걸 알 수 있죠. 과한 억압 상황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유니폼도 없어서 hold a rifle.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장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탑으로 탱크예요. Warning the neighborhood. 이웃 마을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려 듯하고 Anyone violating. 수식 걸어놓은 거고 10 커피에게 통금시간 아닙니다. 10시 통금시간을 지키는 어떤 사람도 will be arrested. 체포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스타인 마을의 head inside. 그래서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죠. 쫄려서 이자 버릇 피자 포지나 저녁 먹기 위해서 피자를 하나 사오고 스타의 피자 while walking on her new tumble. 스타가 피자를 먹습니다. 뭐 하면서냐 하면은 텀블을 세운 블로그로 보세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면서 anonymous 블로그로
어학연수 아니 익명이에요. 익명. 왜 그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걸 알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쓰는 거죠. 뭐라는 블로그냐면 더 칼릴 아래 놓고 내가 알고 있는 칼릴이라고 불려지는 익명의 블로그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블로그에서 Where she posted child picture of Kylie along with fact about him that present a full picture of his personality. 그의 개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는 그 칼릴이잖아요. 칼릴의 개성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그에 관한 사실과 함께 칼릴의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포스팅, 그녀가 포스팅하는 블로그 이렇게 돼요. 이게 실제로 이제 수식하는, 외가 수식하는 것은 노후가 아니라 이 블로그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수식 들어가고, 이것도 역시 외가 가르치는 것은 이놈이다 하는. 어법일 때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법 문제를 그 소설에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했으면 여기서 외가 된다. 블로그로 봤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니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나사입은 이제 뭐 어쩌면에 익명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숨어서라도 앞에서는 지금 여기서 보면 우회사 같은 경우는 대놓고라는 게 있었잖아. 뭐냐 하면은 그 여기서 퍼블릭리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옹호를 칼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어노니머스 한 상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에 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속마음은 이런데 공개적으로는 못한다. 두려움 때문에. 이 구조로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얘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그 심리 상태일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학작품 예시고 설명을 하게 했을 때 그 주의를 해라 하는 걸 들어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 부분이었고 10에서 11까지 내용 부분이었고 이 뒤에는 이제 그 분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분석 내용이니까 우선 그냥 뭐 대충 보면 돼요. 또 대충 보면 돼요. 그럼 또 그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차피 여러분들은 소설 원문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했지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내용은 여러분은 아무도 그 못 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체어 보다 했을 때는 이거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투팍 샤커는 was an American actor and rapper. 이 사람 미국의 배우이자 래퍼였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면 who's rap lady? 그 사람이 여기서 성격이 되는 건 알겠죠. 어법이 때. 근데 어법 내 가능성은 맞습니다. 그 사람이 랩의 가사입니다. 랩의 가사가 Frequently sent around the harsh love of inner city life. 그 도시에서의 삶의 어려움에 관해 이제 그 집중되었다면 그쪽 내용을 주로 담았다 하는 거죠. 그냥 가사 내용이 다른 부분이 이런 것이고 인종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사회적인 어떤 억압에 대해서 다뤘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사회 문제를 비판적인 좀 이제 이런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크럼 셔커 크리에이티드 포 Third Life. 에크럼 이제 그 머리 글자 뭐 조합되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가령 이제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죠 사전적 의미를 준 상태에 써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만들어놓은 서브라이프라는 것이 얘가 만들어놓은 이 머리 끝자는 이 서브라이프라는 것은 이것을 줄인 것인데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얘가 만들어낸 이것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서브라이프라는 부분에는 그 당신이 준 이 뭐야 증오죠. 증오 누구한테 준 거냐면 조그만 애들한테 당신이 준 증오가 fuck everybody 모든 사람을 아주 뭐 못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망친다고 보면 되겠지. 애들한테 네가 그 준 증오심이 결국 나중에 우리 사회에 모두한테 되돌아온다 이런 거. 이것이 important motive 중요한 이제 그 이 작품의 모티브였다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소설 속에서 they also provide a title of the book 그것이 또 한 책의 제목이 되기도 했던 스타하고 마블릭의 결정 of the meaning of third life. third life라는 것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딸과 마블릭의 토론은 offers insight. 어떤 뭐를 주냐 하면 어떤 통찰력을 준다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통찰력을? their perspective philosophy. 그러니까 respective philosophy. 그러니까 그들의 각각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얘 대화하는 거 보면 얘네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About what the acronym might equal to. 그러니까 이 third life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것이 드러난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칼릴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아니, 아, 칼릴의 생각이 나면 칼릴이 나를 주제 대타라고 여기서 이제 딸이 얘기하는 거 정도로 봐서 WF라는 것은 refer to 나타내는 거라고 How hate this society feed its youth come to bite them.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건 알겠죠? 이게 되돌아온다는 거. 이 부분의 의미, 제목 자체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거죠. 그죠? The hate society feed its youth.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젊은이들한테 심어준, 내겨준다는 것이 사회가 심어준 이 증오심이 나중에 그들에게 그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되돌아와진다 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저 어린 놈들만 학대했더니 저놈들이 나한테 보내니까 쟤들이 옛날에 학대당한 놈들이 악당들이 돼가지고 모든 사회를 괴롭힌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지금 간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이 나타내는 거니까 뭐 그런 거 알고요. Yes, I generalize this to the hate. 스타는 일반화시킵니다. 이것을 이라는 이 내용 자체 일반화시키는데 to the hate 여기서는 증오죠. 어떤 종류한테 black people, minority, poor people, and oppressed are forced to deal with. 그래서 이건 결국 이 억압받는 사람들, 흑인들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억압받는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런 증오라고 이것을 증오로 일반화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서 여겨져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반화되는 한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만 우리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거죠. 뒤로 가서는 마베릭 익스텐드 스타트 포인트 파일 마베릭이 좀 더 이제 넓혀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좀 키워주는 거죠. 좀 더 키워주는데 익스플레인드 메테테라고 설명하면서 So many people in Garden Heights는 흑인 동네 살고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럭 딜러에서 마약이나 팔고 있는 사람들이고 Because when 하면 They have a lack of education and career opportunity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육이나 직업 경험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The conversation is important because 이 대화 내용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표도 open Stein's eye to the injustice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열어주니까 스타일 여기서 아이라는 개념은 관점을 가야 돼요. 위에서 보면은 이 퍼스펙트라는 거 필로소피라고 해도 되고 위에서 뭐 퍼스펙트라고 했는데 얘의 관점을 넓혀서 뭐에 대한 관점은 injustice 불의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고 그녀에 관한 모든 이제 그녀 주변에 있는 모든 불의 그러니까 칼릴이 마약 장사를 했던 거, 총 맞아 죽었던 거, 누가 또 죽었던 거, 누가 또 뭐 했던 거,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 불의에 눈을 뜨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makes her more determined to speak up for 칼릴.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좀 더 칼릴을 위해서 스피커업, 이제 여기서 스피커업은 여기서 디펜드의 개념이 있었죠. 이것을 결정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건 빈칸으로 한대 치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놈 빈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빈칸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되었나. 이런 식이 전체 흐름에 있는지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마블릭스 익스플레이션하고 사이클리컬 갱 바이올런스 인 가든 하이트 is probably imposed by Advantage experience. 여기서는 이제 그 구조, 여기서는 사이클리컬이 굉장히 구조적이다로 봐도 돼요. 그 순환될 수밖에 없는.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라는 얘기죠. 악순환. 사이클리컬 갱 바이런스, 그러니까 가든 하이츠에서의 흑인 마을에서의 이 순환적인 갱 폭력에 대한 마블이가 설명한 is further reinforced, 강화시켜졌다. 시켜졌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강화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드반트의 경험을 봐도 역시 그렇구나 하는 거죠. He joined the king in order to provide for himself. 여기서 provide for 그러면 살아가다 하는 거.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여기서 부양하다고 보면 돼요. 가족, 지 스스로도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king in order에 그 합류를 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말 단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the violence he experienced, 그를 경험을 했던 이 폭력이라는 것은 making one get out of game. 여기서 게임도 그 갱당 자체를 얘기한다고. 떼거리를 얘기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나오고 싶다 하게 된 거죠. He turns to Marvel for advice.
마브릭한테 의존한다 하는 건데요. 뭐 충고를 좀 마브릭한테 구합니다. 그렇지만 마브릭 스펜서 how difficult it is. 그렇지만 설명하죠. 얼마나 어려운지, 뭐 하는 것이 how difficult it is. 틀리가 되면 안 돼요. 원래 이제 비동사 it is very difficult 해서 여기 있던 놈이 나가서 비동사에 보기 때문에 누가 먹는 것이 어렵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extricate themselves, 그래서 extricate는 해방하다는 거, 벗어난다 하는데 빠지는 거, get out of 얘기하는 거, get out of를 얘기하는 게 이거다. 자기 자신들을 거기서 구조해내는 거, 어디에서 from the intense의 로얄고 아주 강력하게 충성심으로 뭉쳐진 이때를 해서 자기 자신을 구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했다. Maverick himself had to go to prison. 마리든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In order to be able to safely leave the king.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분을 표현을 보면 상당히 반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킹로드라는 이 범죄자를 떠나기 위해서 그러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그죠? 범죄자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감옥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과 자유로운 세상이 바뀌어요. 엇갈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극히 이 부분 잘 생각해 의미상 이 부분을 보자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자유가 없는 곳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 흑인의 사회는 결국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만 자유로운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표현 잘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드반테 익스피리언스 메이크 잇 에비던트. 드반테의 경험은 분명하게 만듭니다. 이시 감옥 속 공부 감옥 속 대리하고 진목적으로 되는 거죠. 이 경우를 보자면 분명한데 뭐라는 게 분명하냐면 In order to live again, 그러니까 이 깽단을 떠나기 위해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차피 It is important to have external support system, 그 외적인 도움 그망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Such as one, 여기서 one이 같으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을 Then Marvin, Lisa and Carol are able to provide with him. 이러한 사람들이 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라 할 때 이것을 필요로 한다. 약간부터 한 것 같고 들어갑니다. The theme of police mistreatment of minorities further explored in this chapter. 여기가 뭐 9장인지 10장인지 11장인지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단어 자체는 이거죠. 학대란 얘기입니다. mistreatment랑 maltreatment랑 똑같아요. 경찰의 학대라는 주제죠. 소수에 대한 경찰의 학대라는 이 주제는 훨씬 더 탐구되어집니다. 이 장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나오겠죠, 내용이. 이분도 마블리간, 미스터 루이스, 안 심플리 해빙 버벌 디스플리먼트. 얘네 둘이가 단지 말싸움 정도죠. 언어적 충분이니까 말싸움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도 폴리스 오피서, who sees them talking.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언어적 이제 그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싸움 하는 것을 보는 경찰 간이 리스폰드, 반응을 한다. 이런 incredibly disproportion.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우니까는, 이 행사를 한다 하는 거예요. violence. 폭력으로 대응을 하죠. 이게 기하급수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비유로, 믿을 수 없는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다. 말싸움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리고 막 뒤에서 누르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다 하는 거죠. Especially after the determines that Maverick is transferred. 특히 뭐 한 후에 이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알아차리면 확실히 안 다음에 정도로 보시면 결정을 했다는 거죠. Maverick 스타의 아버지라는 거죠. 신분증 줘버리니까 신분증 보고 누구 카터? 스타 카터? 마브릭 카터? 이러니까 이 새끼가 애비 맞네? 그래서 이제 답을 했다는 거죠. The way he pushed Maverick to the ground and pat him down three times.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관인 그가 마베릭을 땅바닥에 눕혀가지고 그를 그냥 무릎으로 세 번이나 그냥 누르고 했던 그 방식은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또 inherent distrust. 그래서 내재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을 보여줘요. That he has of Maverick. 그가 마베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찰이라는 거 알아야 돼. 경찰. 그러니까 누가 경찰이고 아니고. 근데 여기서 다섯 개 이상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오피스나 여기에 있는 이 히나 여기에 있는 히나 여기에 있는 히나 얘가 지금 다 같은 그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가능하지만 뭐 조건 없고는 앞에서도 대상 나올 만한 게 있었으니까 거기로 함께 보자 하는 거죠.
그 마블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이 불신감을 하는 겁니다. 'Cause of his appearance. 그의 외관, 모양새 때문에, especially skin color, 특히나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It is this distrust then lead to extreme extremism, such as Kylie's shooting. 카일리를 총쏴 죽인 것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이 학대로 이어진 것도 또한 이런 불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흑인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정도로 뒤로 갑니다. 빨리 마지막으로 스타스 블로그 오퍼슨 임포트 퍼스펙티브 온 칼리를 After he has been dismissed as a drug dealer and thumb knife by the general police. 그 마침내는 스타의 블로그는 제공해준다.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칼리에 대한 뭐 한 후에 그가 무시되어진 후에 칼리는 그러니까는 아무 마약 팔고 그러지 않았는데 뭐야 그 오해를 받아서 이제 그 죽었는데도 언론에서 이제 무시하고 이런 거죠. 뭐로서 무시하냐면은 마약 장사라고. 그리고 마약 장사이기도 하고 이제 그 자객이다 뭐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안당으로 도시했다고 하는 거. 바이샤노법이 일반인들에 의해서 일반인들은 뉴스를 통해서 본 게 쟤는 마약상이었어 이렇게만 이제 무시당해져 지금 후에 칼리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다시 써보겠다. 왜냐면 익명으로 쓴 내용에서 얘 이렇게 착했던 애 같은데 표정 보니까 이 새끼가 어렸을 때도 착하고 얼굴 표정 보니까 이 새끼 강도짓 하고 막 이럴 애가 아닌 것 같은데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나왔지 이제 이런 인상들 갖게 되는 거겠죠. 이 스타의 블로그 때문에 Her tender snapshot of Kyle 그녀의 부드러운 이제 칼릴의 사진이 되겠죠. 밝았을 때 그러니까 칼릴 삶의 부드러운 사진이 보여줍니다. 하는 거죠. The importance of not, 무엇에,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not 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중에서, not limiting people to stereotype. 어떤 사람을 stereotype,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뭐 하면서, 잠재적으로,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짐작하면서 대체하고, their lives are worth less. 그들의 삶이 덜 중요하다고, than others, 다른 사람들 삽니다. Because of the, 백그라운드의 컴퓨터 그들이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라든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쟤네 가치가 더럽다고 여기면서 남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스테레오타입을 왜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 하는 거죠. It is also first step in the direction of speaking. 이것은 또한 첫 번째 단계였다. 이 블로그를 시작하기 첫 단계였다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는 direction of speaking, where speaking of 이제 대놓고 말을 하려고 하는 블로그에서는 익명으로 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퍼블릭리 할 것이다 하는 거죠. Demonstrating stars bravery and determination to do something even though she is declared afraid of the consequences of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로 함으로써 하는 것의 결과에 무지 그녀가 겁먹고 있긴 하지만 뭔가를 하기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 스타가 이건 이제 데모차량을 꼭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무엇을 보이면 스타의 용기와 결의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용기와 결의를 보여주는 거죠. 올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뭐 일이 가든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스타 유지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전체 우회색도 조금 내려가는 그 순서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타 유지 더 파워 테크놀로지 플랫폼 라고 텀블러 더 트랜스미러 베러 얘가 이제 앞에서는 익명의 적이었지만 공개적이고 기술적인 플랫폼을 이용하죠. 텀블러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트랜스미 전달하기 위해서. 베라의 뭐한 컴플리트 이미지하고 칼. 당연히에서는 칼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소 브로드 오디언스. 여기서는 브로드 오디언스라는 게 좀 더 많은 청중들에게 일반 모두에게. 그럼 여기서 브로드 오디언스가 퍼블릭리 이렇게 되겠죠. 공개적으로. 다수에게 저기까지가 하나였고요 거기까지가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 버전 2로 그냥 들어갑니다. 버전 2로 바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 어디선가 제가 전화가 오면은 잠깐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요한 거리가 있는데 이걸 지금 촬영하는 중에 통화는 불가능하니까 혹시 오면 다 잠시 후에 이렇게 끊을까 하는 거예요. 괜히 또 받으면 이거 하다가 전화를 받는 거 어디서 또 걸까 봐서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위쪽에
S부분이 스토리고요. A부분은 어네르시스 부분입니다. 앞에 거에서는 분리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 미사하고 스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얘들에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미사하고 스타가 스페인의 나이 카를로스의 집에서 카를로스의 S, 어퍼스 S자가 붙으면 누구의 집이나 누구의 가게나 뭐 이렇게 됩니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줘 트로베로 라이어트니까는 이 폭동을 피하기 위해서 뭐 집에 가려고 했더니 폭동이 일어났어. 오늘 저녁에 가다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고 내일 가자 이렇게 되겠죠. The protest continue to fill the street when they drive home the next morning.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집으로 운전해 갈 때도 거리는 이 시위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날까지도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테러파이드 스타는 왜 당연히 이제 좀 공포감이 들었겠죠. When they have to pass throughout the police checkpoint. 경찰의 체크포인트라는 얘기는 경찰이 이제 신분 조사하는 그 지점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할 때 좀 겁먹었다는 거. 앞에서 이미 봤던 내용이고. 앵그립도 도어 핸드. 그래서 손잡이, 문에 있는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여기서 같은 이 부분은 애가 무척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hey make it through without issue. 여기서 이시라는 얘기는 체크포인트를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체크포인트입니다. 그 체크포인트를 통과해 나갔죠. without issue. 여기서 이슈라는 얘기는 말다툼 정도로 보면 특별히 뭐 문제 없이 그냥 통과를 했어요. But star does not let go of the hand until they got home. 그렇지만 집에 올 때까지 이 핸들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 자체는 극도의 긴장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텐스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긴장을 하니까. 이건 긴장감을 얘기하는 거냐면 경찰에 대한 엄청난 그 공포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기록합니다. 스타 컨텐츠 트라우마. 여기서는 결국 이거 자체가 이게 트라우마 개념으로 보면 돼요. is evidence by her fear of police. 경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분명해집니다. 이 트라우마는. 심지어는 어디서 이런 mundane situation. mundane situation 하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세상사라는 얘기야. 속세. 그냥 가장 일반적인 아니 경찰이 만약에 그 음주 단속 하는지 뭐 하는지 그 경찰이 좀 손만 들면은 나는 겁먹어. 그러니까는 그 극도의 공포라는 얘기. 경찰에 대한 She now knows from experience that 그녀는 경험으로부터 암기가 됐다는 것은 A black person do not have to go Do not have to be doing anything wrong. 이 흑인들은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To be targeted 해서는 안 됩니다. To be targeted by cops 경찰에 의한 이 표적이 될 수 있는 어떤 나쁜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은 기본적으로 표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항상 뭐 흑인이면 무조건 겨냥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뒤로 갑니다. They get your home. 집에 돌아왔을 때, 마그릭에서 스타트 hang out with him that day. 마그릭이 이제, 야, 오늘은 네 여자 거기서 남의 집 잡았으니까 오늘은 아빠하고 좀 나가자. Promising him ice cream.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리고 chance to watch Harry Potter도 보여줄게. 이렇게 된 거죠. 영화 한 판 때리자. 이렇게 얘기했죠. 스타 릴리에서 협파르스 theory that 또 호그와트 스타가 여기서 릴레이라는 얘기는 말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걸 보면 됩니다. 말을 전하다 해도 되고요. 그냥 얘기하다 정도로 보면 돼요. 아버지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 대체 또 호그와트 houses are really just gangs. 나는 이 여기서는 지금 뭐야? 이 뭐냐? 영화 뭐 있었잖아, 그죠? 영화가 뭐였죠? 해리포터 영화를 나는 안 봤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호그와트라는 애들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제 어떤 애들 근데 얘네들이 사실상 깽단 아니냐 하는 거예요. 호그와트도 깽단이다. They wear the same color. 걔네들은 여기서 왜 그러냐면 입고 있다라기보다는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똑같은 컬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깡패들도 있고요. 깡패들, 그들은 좀 깡패 같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흑인처럼 색깔이 있잖아요. 이 얘기야. 여기서는. 비유하는 거예요. 호그와트와 흑인 사회를 비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never switch on each other. 얘네들은 스니치 이거 고작이라랍니다. 고작하지 않느냐. 이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 누구야 그 루이스인가 이발수였던 루이스가 킹 로드의 두목 킹을 고자질해버린 폭로해버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서로 고자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죠. And some 그리고 일부는 death eater라 얘네들은 적어도 even have matching tattoo. 여기서 matching tattoo라는 얘기는 그 서로를 식별하는 혹은 이제 그 서로가 일치하는 어떤 태도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같은 경우 의미 자체는 뭐냐면 심지어는 이 호그와트들도 우리 흑인 사회들보다는 좀 더 낫다예요.
더 낫지 않느냐, 서로 배반하지는 않지 않느냐, 우리의 흑인 사회는 그보다도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비유적으로 뭘 암시하는가, 이거를 현재 그 문학 작품 해석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이 컴페어링 갱스 투 판타지북. 여기서는 판타지북이 거기에 있었던 이 해리포터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해리포터라는 이 소설책의 이 흑인, 이 깡패들이죠. 깡패들을 비교를 하면서 마베릭 디얼이, 마베릭의 이 이론은 맥스 피어스 디스피어트, 아주 아주 격한 이 논쟁을 만들죠. Between groups like the King Lord and Garden Discipline seem all the more absurd and ridiculous.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그룹 간의 이 그 얘네들이 이 그룹 간의 논쟁을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야. 메이크 이 통째로가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나. 이 흑인 집단 간의 이 깡패들 새끼들 간의 이 그 엄청난 싸움을 이 마베릭의 주장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보이게 만들고, 오늘은 뭐 아비틀리. 아비틀리는 리디클러스. 그러니까 이건 리디클러스 좀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된다는 거. 이건 독단적이다 하는 거예요. 아비틀리는 임의적이다 하는 거. 이 새끼들 지 멋대로야. 원칙도 없어, 이 새끼들은. 이게 말이나 되냐. 우리는 이 걔네들보다 훨씬 더 못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랄하게 지금 흑인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비난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Star get into the car with Maverick. 이제 아버지하고 스타가 이제 그 차 안에 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플래시 투팍 에지드라 운전하면서 투팍의 노래를 틀어요. 스타는 마음 가볍게 mocks him for showing his age. 아버지한테 나이를 보여주려고 얘기하면서 가볍게 농담을 한다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60 다 돼가지고 무슨 이거 힙한 노래야. 이렇게 하는 거. 아버지 몇 살이야? 민중 줘봐. 20살인가 봐. 속 없이 이런 래퍼들이 하는 노래나 듣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베릭 인시스트. 그렇지만 마베릭은 주장을 합니다. 투팍 헤어드가 언리프팅 블랙 피플. 투팍이 항상 신경 썼다고. 무엇에? 언리프팅 블랙 피플. 흑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신경을 썼다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음악 자체보다는 이 생각이 좋아서 이 노래를 듣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드러나는 거죠. 흑인을 위해서 항상 이 사람도 신경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투팍한테 그 이입시키는 이제 그런 식이 나는 거죠. 스타트에서 스타가 마블렉한테 얘기합니다. 와카리 톨드가 카리 자기한테 얘기했던 것을 about 투팍 definition of thug life라는 것에 대해서 투팍이 내렸던 정의에 관해서 카리를 그녀한테 해줬던 말을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블렉에서 what Start think Tupac meant. 그래, 그럼 네가 그 카리한테 그 얘기 들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스타야? 투팍이 뭘 의미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다시 물어본 거죠. And she replies, 그녀가 대답을 한 거죠. 더수 화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의미하면 바람 소사이, 그러니까 사회의 최하층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거죠. Get the short end of the stick. Get the short end of the stick은 항상 불이익을 받는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가지고 칼싸움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너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불리한 처우를 받는. And I also fear the most by society. 그리고 항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일이죠. 이 사회에 의해서. 여기서 같은 더가 있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부사의 최상급에서는 원래 더를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라고. 야, 쟤네들 깡패야. 조폭이야, 조폭. 그러니까 무서워. 이제 사회가 그 색안경을 끼고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힙합 is once again presented as an important tool for education and empowerment. 그래서 힙합이 또 한 번 여기서 제시되어졌다 하는 거죠. 중요한 도구로서 무엇을요? 교육과 empowerment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니까 딸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토론 대상으로서 주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Styles understanding. 스타에서 understanding of thug life, thug life에 대한 스타의 이해는 has grown, 당연히 성장을 한 거죠. As she can now connect to Tupac's world. 여기서 world라는 얘기는 위에서 lyric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 투팍의 가사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To her own neighbors struggle with police brutality. 경찰의 이 잔혹함에 대한 이 싸움을, 싸움
내용과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 이 가사 내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The Maverick continued to push the staff to explain how drugs, racism, and lack of opportunity trap communities like Fahrenheit in a cycle of poverty and crime. 얘는 이제 이 그 모처럼 아버지가 이 딸한테 어떤 의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사회 저항 의식을 심어주고 싶어 할 기회가 온 거야 이제 모처럼 이런 대화로 이어져서 그래서 한층 더 좀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죠 설명 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네가 한번 설명 좀 해봐 아버지가 신났죠 운동권으로 만들려고 신났어요 근데 사실 운동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의식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4.19 그러는 거예요 다 10대들이었어요 왜 어리다고 그래 스스로를?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라든가 인종주의라든가 혹은 기회의 부족이라는 것이 것이 어떻게 트랙을 기대, 어떻게 덫을 씌우는지, 가둬놓는지 하는 거죠. 커뮤니티를 가둬놓는지, 가든 하여튼 그 흑인 공동체를 가둬놓는지 어디에? In a cycle of poverty and crime 이렇게 되죠. 트랙, 흑인 사회를 가둬놓는지 설명을 좀 해줘볼래? 이렇게 됩니다. He says that 그는 말합니다. People became drug dealers. 사람들이 마약상 사는다고. People, they need money. 그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And don't have a lot of other ways to get it. 돈을 벌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는 거죠. 앞에 다른 버전에서는 stay afloat 이라고 말했죠. 물에 떠있기 위해서는 표현으로. He connected this to the lack of proper education in minority community. 그는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사실을 무엇의 부족으로 소수 사회에서의 적절한 교육이 없다는 것 때문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약 산업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justice system, 정의 시스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that disproportionately punish black people. disproportionate 엄청나게죠, 그죠? punish black people. 흑인들만 처벌하는 이런 사회 부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Maverick speech effectively captured the thesis of the novel. Maverick의 얘기는 효과적으로 포착을 하고 있어요. 그 소설에 서주는 이제 주제력. 그 주제가 뭐냐면 됐다. Entire economic and justice system. 모든 이 경제나 여기서 법률로 보면 됩니다. Justice라는 개념, 법률 시스템이 정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is primed to keep. 그게 이제 primed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 To keep. Black people entrenched in the issue. Entrenched라는 얘기죠. Entrenched가 여기서는 트랩입니다. 트랩. 그러니까 무엇에 이제 그 어무를 파고 어디에 이제 갇혀 있는 게 된다 하는 거죠. In the issue. 어떤 이슈에 어떤 이슈는 the tier community 그 공동체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 단결 못하게 하는 거죠. 가든 하이터 같은 이런 것들을 tear apart 이렇게 나오죠. It allows the only by remaking the system. 이것은 역시 it follows that 뭐라고 하냐 follows that it follows that 하면 that야 맞다 이는 that야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돼 only by remaking only by 이렇게 나오면 초점부사예요 초점부사 강조를 해서 문제에 튀어나오면 주어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can이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can이 앞으로 나가졌다는 거예요 단지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만 이게 이제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만 아니면 이거 통으로 이렇게 빈칸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핑크하게 가는 게 가능합니다. 단지 사회 조직이 변화시킴으로써만 흑인 사회가 번성할 수 있다.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래서 자, 들어봅니다. After listening to her father's words, 아버지의 말을 들은 후에 스타는 깨닫게 됐습니다. 대단한 것은 The process and anger in the community are much bigger than carry. 항의와 이 화, 그러니까 흑인 사회에서의 항의와 화는 하나가 훨씬 더 칼일의 문제보다 더 크다는 거. She decided.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She cannot be silent. 그녀가 cannot be silent. 아, 이제 침묵할 수 없겠네. 이렇게 된 거죠. If she wants the system of oppression to change. 만약에 그 억압의 시스템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Step, my silence isn't helping us. 나의 침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운동가로 변해가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By connecting Paris that's to a large tapestry of racism and violence. Tapestry라는 얘기는 전체 구조로 보세요. 그냥 그 직물이 짜져 있을 때 뭐 솔기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전체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인종주의나 폭력이라는 보다 큰 조직의 이 카릴의 이 죽음을 연결시킴으로써 Stop finally understand. 얘는 마침내 이해하게 되죠. Commits to anger and feels empowered to speak up. 그녀의 공동체의 화를 이해를 하고요. 우리 흑인 사회로 화내는 게 이제 이해가 되네. 얘기하는 거죠. And feels empowered to speak up. 그리고 empowered라는 얘기는 공부되어진다는 거예요. 왠지 목소리를 내기로 되죠. 공부되어진다. 들어가서 왜 마블링 스타워라 back at the store.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가게를 되돌아봤을 때 아버지하고 딸이 데이파인 드반트, 드반트를 보게 됐어요. 이 became clear. 분명히 됐죠. He's trying to hide from someone. 누군가로부터 도망간다는 게 뻔히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He finally admits. 그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He's trying to hide from King. King 조직으로부터, King으로부터 도망치기로 했다고. 그것을 왜냐하면 King wanted him to handle. 그가 그 원했으니까. King이 원한 거죠. 여기서 그는 드반트입니다. 드반트가 다루기를 어떤 사람들을 다루냐면 여기서 이제 다루기를이라는 편인데 다룬다는 거 실제는 죽이란. 드반트 네가 쟤 죽여. 이제 이렇게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The people who killed his brother, Delvin. Delvin이라는 그의 이제 동생을 죽였던 그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냥 네 동생이 막 쟤들이 죽였어. 쟤들이 우리 상대편. 그러니까 걔들 네가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이제 죽이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스탄 realized that. 스탄은 깨달았어야 됐다는 거죠. The gunshot he heard at Big Dad's party. Big Dad's party에서 그녀가 들었던 이 총성이 What a shame that Tatia와 비슷했다고 하죠. That killed Duvante's brother. 두반테 동생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시켜 죽이고 누가 누구를 시켜서 죽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었다는 거죠. 드반트 원 어드바이스 프롬 마블리 온 게링 아웃 오브 갱. 드반트는 원했어요. 충고를 마블리로부터 충고 모셔가면서 갱단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충고. 신스 마블리 겟 아웃 오브 이어서 그 몇 년 전에 이 마블리기 갱단에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드반트 스토리 represents the impossible situation black youths often find themselves in. 드반트의 얘기는 나타내 줍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냐면 흑인들이 종종 자기 자신들이 처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을 His brother is yet another example of the effect of gun violence on life in Garden Heights. 그의 자신의 이제 동생이죠. 그의 동생이 죽은 또한 사례였다 하는 거죠. 영향 결과의 사례였다고 보면 돼요. 이 총격 폭력의 결과의 결과의 사례였다. 생명체에 대한 이 흑인 동네에서 The novel refused to gloss over the moment of gang violence at Big D's party. Big D's party에서의 갱 폭력의 순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는 얼버무려 넘어가는 것을 소설은 거절했다 하는 것은 다 폭로 까발렸다 하는 거죠. Instead of asserting them. 대신에 어쨌든 단언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는 글로스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확실하게 밝혔다 단언했다 하는 거죠. 이 빅덤 희생자라는 것은 regardless of gang affiliation. affiliation이라는 얘기는 연루가 되고 그 교제 그 이제 그 단체를 만드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깡패 조직에 관련돼 있거나 아니거나 희생자는 was someone 호소가니까는 희생자니까는 깡패건 아니건 간에 희생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했다. 소설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로 가서 마블릭 셀스 때 마블릭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지금 볼 때는 A부분하고 S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분리됐는데 편의상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볼 때는 S부분은 S부분대로 쭉 이어지는 걸 보고 A부분은 A부분이 쭉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고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블릭이 말을 합니다. His father was the biggest drug dealer. 그의 아버지가 그 아주 큰 이제 마약상이었다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그 마약상에서 한 대빵급은 됐다. 총대장은 아니어도 부두목급은 됐다 하는 거죠. Garden Heights had ever seen. Garden Heights는 이미 그 사실을 봐오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 팩트를 이미 이제 그 가든 하이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이제 그 이런 경우에 대한 거. 이 팩트 메이킹 마그릭을 킹 그런 거였어. 근데 그것이 만들었다는 거야. 마그릭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킹 조직원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킹 조직원이다 보니까는 얘는 아들은 아 저 깡패 부두목 아들이니까 얘도 당연히 그 조직원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그릭 헤드 킹. 여기서 헤드 킹이라는 얘기는 마그릭은 헤드 킹. 그러면 여기서 킹은 왕 역할을 한다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두목 정도 되고 보니까 얘는 당연스럽게 좀 왕 역할을 실제로는 여기 잘 생각해. 인형부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해요. 근데 왕 역할을 해야 했죠. 아우 아버지가 부두목인데 내가 쫄딱 놀때 하면 이거 아버지 가구가 안 서지. 나도 그러면은 좀 잘나가는 척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세요. 신살로 어렸을 때부터 애에서 웨이트 서바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차피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People would have it out for him because his father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것이라는 얘기는 그가 이제 왕놀이 하든가 좀 대빵놀이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분명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곤 했다고 보세요. 그렇지만 as a king king lord 그렇지만 하나의 이 king lord 단원으로 봤을 때는 people would have his back 여기서는 would have his back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배신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놓고 봤을 때는 저 새끼 아버지가 부두목 정도 되니까 쟤 건드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척 하자. 근데 그 아버지하고 정말 관계없는 마블렉을 봤을 때는 저 새끼가 지네 아버지 빼게 지금 좀 우리가 좀 인정해 주는 거지 쟤 뭐 대빵거리 안 되잖아 이제 이런 식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우울 헤비스백을 그냥 등을 돌리다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결국 흑인 사회에서 전체에 대한 모습과 혼자 뒤로 떨어져 있을 때의 모습의 어떤 그 배반이랄까 이거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Once he had children, 그가 일단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는 he decided gang was not worth it anymore.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갱단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 갱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결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뭐 깡패질 해가지고 뭐 이거 지금 그 사람 사는 가치가 갱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야. He took a drug charge. He took a drug charge. 여기서 charge라는 개념은 혐의입니다. 그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가 떠맡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혐의를 떠맡았습니다. 킹 대신에 혐의를 떠맡았다 하는 거예요. And went to prison for 3 years. 그래서 3년 동안 빵살이를 했습니다. 킹 대신 내가 혐의를 뒤집어 쓰고 빵살을 하는 겁니다. There he reconnected with his father. 거기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어. 하, 부전사전. 아주. 아버지도 빵에서 몇십 년 살고 있는데 아들이 열몇 살 때 또 빵에 갔어. 참 이거 아주 그냥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흑인 사회 전반이 이 정도였다 하는 거죠. 아버지도 빵살이 아들도 빵 가고 흑인의 보편적인 범죄의 연루가 어느 정도 심한가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후토홀드 근데 그 아버지가 그한테 얘기를 했어요. How much he related?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후회하는지. 여기서 같은 경우에 he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지시 대상. 이건 가능합니다. 누가 누구인가? 얼마나 후회하는지죠. How much he related? Missing time.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아버지가 얘기한 거죠. With his own children. 자기 자신 아들들한테. 그럼 his own children은 on of his 그런다 치면 이게 마블이 되는 거죠. In exchange for protecting king. 킹을 보호하는 대가로 여기서는 익체인지 그러니까는 킹이 마약에 연루되는데 나 혼자 그냥 내가 한 걸로 할 테니까 그러고 그럼 나 빠져나갈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더 레라 여기서 더 레라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저기 아버지입니다. 더 레라는 얘는 킹이야 킹 얘가 킹이라고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지시 대상을 했을 때 꼭 히에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거에다도 듣고 이렇게 되니까 레마겐 리더 겐 빠져나가겠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그릭을 힘으로 바꿔놓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지시 대상이 다른 것은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 하는 표현으로 지금 내가 해놓은 거예요. 마그릭 스토리 is an explicit manifestation of the cycle of crime. 결국 이거는 이제 이 경우에서 보면은 범죄가 그죠 재생산되는 거죠 순환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As he was literally born into a gang.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돼요. 갱 속에 태어났기 때 나서 그리고 had to go to prison.
to leave it. 그 갱단을 떠나기 위해서 걔가 깜빵에 이제 가야 했기 때문에 범죄 악순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He also 그는 단언합니다. Family is a community worth more than any game. 가족이 공동체라는 거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어떤 게임보다도 가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고. The reason behind Maverick's prison sentence. 이유, 매브릭의 그 수감 기간 이면에 있는 이유는 또한 이유들은 또한 만들어지죠. 그가 보이게 뭐가 어쩌고 보이게 심파세티어 동정적이 하는 그러니까 드반대로 구조하려고 하는 이유도 자신의 그 과거가 이제 그래서라는 거예요. 동정심을 느끼는 거죠. Make a king seem 그래서 이것이 make king king을 좀 보이게 만들어 old more selfish. 이 사람은 그저 동정적인데 이 킹이라는 새끼는 인정도 없고 그저 계산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고 이렇게 보여준다 하는가? 자 뒤로 가서 Maverick agreed to help Devante get free of King 킹으로부터 Devante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says he can stop by working in the store 가게에서 그가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계속 여기서는 sympathetic이라는 것은 그 supportive라든가 다른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죠. While showing him how to put price tickets on items 어떤 상품들에다가 가격표를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를 그한테 가르쳐주겠다고 세심히 드반테 이러는 동안에 드반테가 open up to star 스타한테 마음을 엽니다. 무엇이 가서 oh, feeling helpless 아 나는 그동안 아주 helpless였어요. 그러니까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털어놓는 거죠. As you watch Devlin die, 그가 이제 내 동생이 죽었는데도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The feeling star knows all too well. 근데 그런 느낌은 이제 스타도 너무 잘 아는 것이었다. 왜 스타가 옛날에 그 자기가 놀다가 자기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Maverick allows Devlin to stay with the characters. 위터 카트에서 더 플러스 복수 명사가 성으로 나온다 치면 이건 가족입니다. 부부가 되든 가족이 되든 그래서 카트네 가족이 결국 그 마블리 카트 뭐 스타 카트니까 스타 가족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무지 이 사람은 그 관용을 베푸는 거 제너러스하고 이런 거죠. 그날 밤에 일단 머물게 해줬어요. Later star overhears her parent fighting.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 반대야. 그래서 나중에 스타가 듣게 됐습니다. 사실은 overhear도 역시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원형을 쓰고 되고 아닌지를 쓰고 되고 그래서 아, 부모들이 싸우는 것을 들었어요. 리자, 부인이죠. 리자가 앵그리 마블의 남편한테 화를 냅니다. Hoping the family in danger of bring Devante를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가정을 위험 속에 처박아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깡패들을 딱 떠나려고 하는 저놈을 보호해주면 우리 집이 타겟이 된다 이런 거죠. And more broadly for insisting They continue to live in Garden Heights. 좀 더 이제 폭넓게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Garden Heights에 살아야 된다고. 그럼 결국 얘를 보호해준다는 게 들통이 나고 우리는 이 동네에 살지도 못한다 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 흑인 갱단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지금 이제 반대쪽에 얘기하는 거지. She says he has made her choice. 그녀가 항상 어떤 선택을 해왔고 그리고 will do 또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What she need to for her children.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인든 할 거야. 그러니까 나 이 동네 안 살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Marvin helping Devante related his commitment to the Garden Heights community. 마베릭의 도움이죠. 마베릭의 이해를 돕는 것은 마베릭의 도움, 드반테를 마베릭이 돕는 것은 레이트는 반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의 전념을 반복하는 것이다. To the Garden Heights community를 위한 그러니까 얘를 돕는 것도 역시 마베릭 입장에서는 흑인 사회가 좀 더 나아지게 하려는 그 헌신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드반테 터포스링 프랑부스 드반테의 이 좀 거칠었던 이 모습이 무너져 내려간다. 점점 애들이 변하기 시작해 드반테가 As he tells Star about his brother's death 그가 자기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스타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좀 노릇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Complaining any dismissal of him It's just another gangbanger and instead of presenting him as what he is. 그게 이제 복잡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어떤 꼬이게 만든다 되고 어떤 dismissal이라는 거에서 부인하는 것.
뭔가 부인하는 것은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구로 그냥 그에 대한 부인. 애에서 하나를 그냥 돼요. 근데 그, 여기서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이거, 뭐야? 여기서 갱뱅이라는 얘기는 그걸 융간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숨겨폭 하면서 여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를 그러니까는, 그 이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나 겁탈하고 다니는 나쁜 새끼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은 좀 복잡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치부해버리고 대신 인스턴트 프레젠팅에 as what he is. 그래서 지금 그가 어떤 놈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표정이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새끼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 A kid trying to his best. 지금 어떤 놈이냐 하면은 애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의 세상 속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이제 깽단에서 벗어나서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주 듣는 스타도 좀 마음이 신나하다는 거죠. Lisa knows things. Lisa는 그 알고 있다 하는 거죠. 뭘 알고 있냐면 things will only get worse. 일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Pocahontas, 자기네 가족들에게는 if they remain in such a toxic environment, 그들이 그러한 이 toxic environment라는 얘기는 그 동네의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네의 이 위험한 상황, 독성인데 해로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그 깽단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보여주는 거에 그냥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지고 뭐하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 그래서 뭐 그 정도고요. The next day at Williams. 그 윌리엄스 마을에서의 다음날. 여기서 이제 윌리엄스 마을은 그 백인 동네잖아요. 그죠? 윌리엄슨에서의 다음날 Things are very quiet. 뭔가 일들이 아주 그 음산할 정도로 조용하게 돌아갑니다. 스타였었어. 이제 여기서는 윌리엄슨에게는 윌리엄 하이스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다음날 이 스타가 학교에 갔을 때 학교의 분위기가 요즘 아주 싸하더라. 그래서 물어본 거죠.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그랬더니 헨리가 리뷰했을 때 폭로한다 드러낸다는 건데 헨리가 말을 하는 거죠. 허 브라더의 네미가, 내 남동생이 네미가 이제 스타팅 업 포테스 포 칼리. 칼리를 위해서 데모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Simply to get out of place.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뭘 하려고 하냐면 수업을 빼먹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그럼 얘는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Make matters worse. 더 문제를 더 이제 안 좋게도 헨리 says, 헨리가 얘기를 합니다. It is messed up. It is messed up that they are protecting a drug dealer's death. 헨리가 말합니다. 그게 이제 엉망이 됐다고 그죠? They are protesting a drug dealer's death.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기는 이 드럭딜러의 죽음이란 말은 헤일리는 백인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은 스타 입장에서는 친구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이 더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게 되는 거죠. 디스거스. 그래 당연히 여기서는 디스거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역겨. 쟨 얘기하는 게 저렇게 역겨.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냥 순서로 간다 해도 가능합니다. 매로 월세 했을 때 앞에서 이 죽음에 대한 이거를 뭐야? 그냥 하루 쉬자고 한다는 동생 새끼가 있는데 그죠? 그 이제 누나에 있면서 스타의 친구인 걔는 마약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아주 역겨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순서 형태로 가는 것도 가능해져요. 스타가 그래서 이제 그녀한테 얘기를 하죠. 그냥 되겠다. They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it.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시란 얘기는 마약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Tessa had to leave her alone. 그리고 이제 leave alone 이라는 얘기는, 야, 너 같은 애하고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꺼져, 이 쌍년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아주 역겨워서. 꺼져! 나 혼자 있으니까 꺼져. She decided. She's done following Hale. 나 이제 너 같은 애들하고 너 안 따라다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 여기서 팔로잉이라는 개념 뭐냐 하면은 백인인 헨리하고 스타하고 친구인 것 같았지만 사실 저 앞부분에서 헨리가 사실상 대장놀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팔로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헨리를 더 이상 이제 따라다니는 건 안 끝낼 거야 이렇게 됩니다. 관계가 쫑난다 하는 거예요. 5 minutes into classroom.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데 한 5분 정도 됐을 때 학생들이 start chanting.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구호를 외친다. 구호를 외칩니다. Just for 칼리라고. 칼리를 위한 정의를 이제 외쳐요. And the student walk out of the classroom. 그리고 이제 애들이 방에서 나갑니다. All students stay behind.
얘는 뒤에 남아있는다 하는 거죠. 크리스는 이제 스타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니까. Later in the lunchroom, 이후에 이 식당에서 Star is happy to see, 스타가 보고서 기뻐합니다. 제스는 한 친구, 그죠? 농구팀에 있었을 때 이제 친구인데, 이게 백인 친구인 얘가 refused to join the protest 해서 얘도 거기 안 간 거 보고. 여기서는 순서라는 거 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지칭 대상, 이건 뭐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냥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녀하고 스타워크스하고 이서분하고 이제 라일리아가 쪽 대테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y are protesting the get out of class protest. 이건 이제 웃고자 하는 거죠. 그들이 항의를 한다고. 무엇을 항의하면 get out of class protest. 수업 빼먹기 그 저항에 저항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 정도예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동질감 정도가 좀 느껴지고 열받았는데 조금 더 위안이 되고, 그러니까 신경 변화 형태로 가는 건 가능하겠죠. 신경 변화. 조금 이제 마음이 좀, 그 좀 편안해지는 위로감이 comforted 정도가 나오셨다는. disgusted만 앞에서는 angry야, angry, comforted 이 정도입니다. Health prejudice and insensitivity.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 알 수 있죠. 헬이라는 것은 편견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게 인정사정 없고 감수성 자체가 없는 애. 뭘 인정한 이런 그 함이 became another apparent 또 한 분명해졌다 하는 거예요. As he used Carly's as for one end. 그녀가 뭐 했을 때? 얘가 칼리 죽음을 이용을 했을 때야.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For her end. 그럼 그녀의 목적을 위해서. 그럼 그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업 빼먹는 거. 이렇게 되죠. Her relationship with the star finally reached its breaking point. 당연히 관계가 깨지는 시점이 이렇게 됩니다. Star lives to join the protest. 얘는 당연히 스타는 나 거기 한거 안 할 거야. 니네는 그 데모를 수업 빼먹으려고 한다며. 이렇게 되니까 protest despite the fact that 대단한 사실 불구하고 Once everyone else said with Williamson does. Williamson 학교에 대응해도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signified now step forward being herself rather than change. Who is to better fit in with my society. 여기서 이제 얘가 변화하는 모습이더랍니다. 근데 그것은 의미해요. 한 스텝이 더 나아가지는 거다 하는 거죠. 한 스텝이 더 나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쪽으로 한 스텝 더 나아갑니다.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changing who she is, 그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이렇게 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냐면 better fitting with my society. 이게 좀 자기 자신을 백인 사회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기보다는 뭐 하냐면은 자기 자신인 상태로의 자기 자신인 상태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의미 자체는 여기가 중요해져. 빈칸으로만 돼서 이 부분 정도가 빈칸으로 가장 좋아요. 전체 내용은 여기가 몰려있다는 겁니다. It is especially insensitive. 특히나 좀 그 몰상시간 지셨다고 보세요. 원래는 센서티브는 민감하니 여기서는 둔감한.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둔감하냐, 감수성이 없냐 하는 표현입니다. 대대한 거예요. The rich white student who was totally disconnected from Kyle and his experience. 여기서는 white student에서 이 부분은 그냥 가로쳐져요.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 수식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유한 백인 학생들이 어떤 얘기냐면 who was totally disconnected. 여기서 당연히 disconnected가 되겠죠. 관련이 없느냐, 칼이냐, 그 칼의 경험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백인의 흑인 학생들이 뭐 하는 거? 동사는 여기서 주어가 됐고 would use his murder, 그래서 use his murder as an easy excuse to miss few minutes of grace. 그러니까 이 그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의 죽음을 인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왜 수업이나 몇 번 빼먹자고 한다는 이것은 특히나 인센스티브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휘 개념을 여러분이 간다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휘를 얻는 부분은 학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들어가서 애프터스쿨 학교가 끝난 후에
who has started Mr. Lewis standing outside Maverick's store. 그래서 타고 봅니다. 루이스가 서 있는 것을, 루이스 아저씨가 이제 마베릭 가게 옆에 서 있는 것을, 가게 옆에 서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은, 클리핑을 툴 기관, 온 카메라 인터뷰, 예, 카메라 켜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다 하는 거죠. 마베릭 센스, 마베릭이 말합니다. It is in response to some pop getting jumped around the corner. 이 골목에서 어떤 경찰들이 getting jumped, 그냥 붙들려졌다. 누군가 덮쳤다 하는데 덮쳐진 겁니다. 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있는 인터뷰이다 하는 거죠. 스타 멘탈이 봐요. 스타는 마음속으로, 멘탈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 간청을 했다는 거죠. 뉴스를 만드는 이 대원들이 not to put Mr. Lewis on live TV, 그러니까 생방송입니다. 여기서 라이브예요. 라이브 TV에 이 사람을 그 방송하지 않기를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는 시작됐고요. Mr. Lewis bluntly tell, 부지불식간이라는 편이야. 얼떨결에 tell the interview 돼. 인터뷰한 사람한테 말이 걸죠. 떡이라는 이 자객들로 보면 되니까 깡패 새끼들로 보세요. 얘네들 have been terrorizing 강해포 이어서 수년 동안 우리 동네를 아주 겁을 주고 있다고. 동네 조폭 새끼들이 우리들한테 괴롭히고 이런다 하는 거죠. And he'll name one right now. They can come and get. 네, 그들이 잡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한 놈 이름은 대려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놈 이름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much to start and her panic call. to 소유격 감정명사로 누가 놀라게 될 때 엄청나게 스타나 그 가족들이 놀라기도 he then snitches on king. snitch는 고자질 했다 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누설해버린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죠. 대장을 불어버렸으니 스니칭에서 오늘 본 것은 dangerous offense. 이것은 당연히 가장 큰 위반이었다 하는 거예요. 범죄다, 위반이다 하는 거예요. 이 가든하이츠에서는 깡패 동네에서 깡패 대장을 이름 불어버리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적이었겠죠. Man I King, King, Man I King. 그리고 이제 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이 사람들은 use this fact, 이런 사실을 이용을 하죠. 토리어리한테 그들한테 이롭도. 근데 그들한테 이롭게 하는 거는 avoiding punishment by terrifying the community into silence. 그래서 이 공동체, 흑인 마을들이 뭐라고 하냐면, 침묵 속에 있도록 공포감을 주장함으로써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 내 이름 불렀다가 니네는 너뿐만 아니라 니네 가족까지 다 죽어. 그럼 이제 겁나서 그걸 털어놓지 못하니까 내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는 차원입니다. As such, 그처럼 Mr. Lewis' action, 이제 그와 같이 Mr. Lewis의 행동, 그럼 Lewis의 행동은 뭐였어? 거기서 밀고 한 거였잖아요, 그지? 이게 행동은 밀고 한 거였어. 아, sin is the ultimate translation. 장애인이 translation, 위반으로. 이놈하고 이놈 뜻은 같습니다. Ocean rule of the neighborhood. 그 동네의 규칙 위반으로 얘기해줬다는 거죠. 심각한 규칙 위반으로. Maverick calls Mr. Lewis crazy.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컬은 뭐 불다르거나 욕을 한 걸로 보세요. 아, 너 미친 새끼지 너. 이렇게 되는 거죠. 뒤질라고 한 장이지 미친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After interview, interview for snitch on television 상에서 이제 누설을 해버린 인터뷰 후에 너 미친 놈 이러고 이제 마베릭이 얘기를 합니다. Insisting, 주장하면서 he's a dead man walking. 너는 지금, 너는 이제 걸어다니고 있지만 너는 시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얘기야. Mr. Lewis asserted, Mr. Lewis가 주장한다. Unlike the rest of the neighborhood. 동네 사람들, 동네 나머지, 동네 나머지 사람들과는 달리, he is safe without king. 그는 king 무섭지 않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상당히 그러니까 그, 뭐랄까, 오버하는 스타일이야. He reveals the prosthetic, 이제 의족으로 보면 됩니다. 그 의족을 그 보여준다 하는 거죠. He가 from the war, 그 전쟁에서 그 리커가 갖게 된 상처 때문에 이제 뭐 의족을 차고 있나봐. 그리고 또 이제 스카우 오니스토브 배에 있는 이 흉터도 보여줍니다. 어떤 변형이냐면 히겔 애프터 썸 와이 보이스 컵 미 비코스가 되는 거. 그리고 아이 드림 프롬 디어 파운틴 그들의 이제 그 분수에서 내가 물을 마셨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백인 소년이 딱 했던 그 이유로 칼을 했던 그 이유로 그 그가 갖게 된 이 배 흉터로 보여주는 거죠. 나는 겁이 안 난다, 얘기하더라고. 겁이 안 나. Compared to old. 여기서 old이잖아요. 그 사실들이란 게 내가 베트남전에도 가봤지. 백인 새끼한테 내가 칼도 찔려봤지. 그분과 비교해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King's Game. 여기서는 King's Game이라는 편이지. 여기서는 게임이라는 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건 원래 떼거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떼거리, 그리고 사냥감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 중의적으로 갖다 볼 수도 있고, 그 떼거리 같은 새끼들. 근데 사냥감이라는 얘기는, 오, 나한테 붙으면은 내가 다 이기기 때문에 나한테는 사냥감이야. 이 정도로도 이제 그 함축적인 의미를 이제 위해서 인용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He says, keep the state controlling everyone. In garden heights. In green valley. 예, 그는 말을 합니다. 킹이 여전히 이 garden heights, 그러니까 마블릭을 포함하는 garden heights의 모든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he는 이제 그, 얘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마블릭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Mr. Lewis mentioned of segregation and war. 전쟁에서 이제 단발쳤다는 거라든가, 인종 분리주의자가 자기한테 칼침을 냈다는 그 정도 얘기예요. 그것은 하이라이터 나래티브 업서저티브 게임. 그것이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 상대적인 그 우매함, 게임들의 우애함, 우매함을 부각시켜줍니다. As a result of fact, 대태라는 사실 외에도 they lead to dissension within community. 그들이 뭐 한다는 거, dissension을 여기서 의견 불일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의견 불일치로 이어진다는 사실 외에도 어떤 의견처럼 They must stick together. 그들이 항상 뭉쳐야 하는 사회에서 의견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In the face of oppression. 그러니까 어떤 억압 요소가 있으면 흑인들이 뭉쳐야 되는데 흑인들이 뭉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Mr. Lewis also called out the way. 미스터 루이스가 또한 소환했다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소환했는데 어떤 방식이냐 이런 말씀. King used silence and fear to control the people. 동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킹이 침묵과 이 공포를 사용했던 그 방식을 다시 소환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킹이 자기가 선호하던 공포심을 조장하던 방식을 동료를 통제하려 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police car with two officers show up and they approach Maverick and Mr. Lewis. 이건 계속 그 위에 붙어있는 걸로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러니까 순서 개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처음부터 순서나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가능합니다. 말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온 거야. 두 명이 경찰이 와가지고 마브릭하고 루이스한테 접근해. And officer named Larry, who is black. 흑인인 이 레리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하니 경찰관이 어퍼스 매블릭하고 하리슨 미스터 루이스. 그러니까 비난을 한다 하는 거죠. 마블릭을 하리슨 괴롭힌다고, 루이스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너 등치도 크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약한 사람 괴롭히고 그래요? 실제로는 괴롭히고 게 아닌데 마블릭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죠. 어크랜 보스 카미 디나야 돼. 근데 이러한 주장을 둘 다가 조용하게 부인을 해. 아니야,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린 얘기 중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탄 오트, 스탄은 아처입니다. Mr. Lewis has his hand by his side. Mr. Lewis가 자신의 이제 그 이 사이드, 이 옆구리 이쪽에다가 이제 그 하고 있다는 거.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이러고 있는 좀 여유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는 공주에 몰리고 있는데 얘는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도. They must have had a talk too. 그래서 또 뭐 했다고 하냐면은 했었으면 분명하다고 그러죠. The talk to 그 대화를 또 했다는. 그럼 여기서 같은 지금 이 부분만 봐서는 여러분이 이 대화가 뭔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누군가가 칼리 죽는 그 범죄 현장에 이 마버릭하고 이 카터였나? 그 여자인 스타랑 또 누구랑 얘네 가족이 그 현장에 갔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톡이라는 것은 톡 자체가. 그래서 얘네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타가 목격담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면 경찰이 잡힐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톡이라는 것은 얘네가 그 스탄의 가족이 목격자라는 사실을 경찰한테 얘가 루이스가 해버린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She also think, 그녀는 또한 생각했어요. They have targeted. 여기서 대는 경찰관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targeted her father, 아버지를 표적으로 했다는 거. Because of his baggy clothes and tattoo.
뭐 때문이냐면 백이라는 얘기는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그리고 타투도 문신도 있고 그러니까 좀 깡패 스타일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깡패 스타일로 했는데 헐렁헐렁한 바지라는 얘기는 힙합 스타일의 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애들보다는 뭔가 저항정신이 있는 듯한 느낌을 이 차림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레이 에스코 마블리스 아이 레이가 마블리한테 신분증 내놔라고 했습니다. Which he very slowly handy.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아버지가 매우 천천히, 여기서 보면 매우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 경찰관한테 건네줍니다. 레리한테. Not wanting to make any sudden movement. 뭐냐면 전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않으려고. 왜냐면은 갑작스럽게 움직이면은 무조건 총을 쏘아버리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mundane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mundane situation. 일상적인. 세속적인 상황에서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아주 일반적인 행위마저도 행동을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받은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무척 세심한 이 부분에서도 얘네들의 평상시 일상화된 불안감이라는 게 드러나 있다 하는 거예요. Open seeing his name, 그의 이름을 본 다음에 그럼 아 얘가 스타 아버지구나 얘기죠. 목격자의 아버지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Larry pulls Maverick to the ground. 근데 땅바닥에 그냥 짓눌러 놓고는 Thrust his knees into his back. 아버지의 등에다가 그냥 자신의 이거를 짓누른다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대상, 지칭 대상도 역시 구분해라 하는 거예요. 지칭 대상 구분하는 거. A crowd of familiar faces. 그 일련의 이제 침묵한 이웃 이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였다 하는 거죠. 인플리딩 루벤스 대표 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has formed at this point 이제 이 시점에 형성된 거죠. 막 시끄시끄 하니까 경찰하고 옥신각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The officer tell them to leave. 경찰은 당신 가요 가 아무이라니까 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they insisted 이제 흑인들 동료 주민들이 얘기한 거죠. 얘들이 얘기를 한 거죠. This is dear business. 그거 우리 일인데. 이거 당신 일 아니까 가. 그러니까 이제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왜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 일이지.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표현에서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흑인들은 당신들이 항상 이렇게 돼야 하잖아. 흑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렇게 돼야 하잖아. 결국 뭐냐 하면은, 나도 당신들이 아무 잘못 안 해도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런 식이 가능해진다. 레리는 비그러지니 마지못해서입니다. 마지못해서 레마비가 이렇게 세운다 하는 거예요. Before the cops leave, 경찰이 떠나기 전에 레디 테스 마비 레리가 마비한테 얘기합니다. He will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너희 새끼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한 번에 뭔가가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면서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이미 체질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로. 됩니다. 미스터 루이스 코드 스위칭. 여기서 같은 게 뭐예요? 미스터 루이스 코드 스위칭. 이거는 뭐냐면, 코드 스위칭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세요. 저기서는, 저기서 저 앞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의미를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하니까는 그 손을 그냥 옆으로 해놨다는 것이 나는 어떤 저항할 그런 생각도 없다는 것을 그냥 단지 보여주는 것이지 어쩐지.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루이스의 이 태세 전환입니다. 코드 스위칭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행동이나 말을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인프론트 오브 앞에서 경찰관이 나타나자 얘가 행동이 바뀐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쇼 How deeply embedded knowledge of police brutality is in Garden Heights. Garden Heights에서 경찰의 잠옥성이죠. 경찰의 잠옥성에 대한 경찰의 잠옥성에 대한 이미 뿌리박힌 지식이라는 얘기죠. 뿌리박힌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만 오면은 그냥 딱 오랑지 내리는 것은 그게 흑인 사회에서는 경찰 폭력성이 너무 잘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네, Maverick is targeted because he does not conform to white notion of respectability. 얘가 타겟인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낙헌품이죠.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흑인, 백인의 개념, 존경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 백인의 개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대태라는 거예요. That have been observed even by the black police officer who confront him. 그를 직면하는, 여기서 그런 얘기 마벨이야. 마벨이 직면하는 심지어는 좀 흑인들의, 흑인 경찰에 의해서 마저도 여기서 observed라는 얘기는 observed라는 얘기는 흡수되어진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옵션이라는 개념, 여기는 인벤이라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아주 깊게 뿌리 박혀요. 흑인이면은 흑인들한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흑인마저도, 흑인 경찰인데도 흑인들은 경찰관한테는 엄청난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흑인 경찰마저도 아주 쩔어 있을 정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The perpetrator of police brutality. perpetrator라는 얘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해자라고 보세요. 그냥 경찰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they not be white. 그래서 여기서도 반드시 흑인이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은 한국인이 친일파들이 오히려 실제 일본 놈들보다 더 지독했다는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자면. There's an assumption about the criminality of black communities. 뭐 어쩌기 때문에. 무슨 짐작이라는 얘기죠. 짐작, 가정, 억측이라는 얘기는 억측한 얘기는 그런 생각이 이미 쩔어 있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거 내가 경찰인데 흑인 니들은 나를 경찰이니까는 높이 대해야지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이 흑인 공동체에 대한 이 흑인 공동체죠, 흑인 마을의 이 범죄성에 관한 짐작이, 아 흑인은 다 범죄자들이야 라는 짐작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짐작이 충분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할 만큼 충분히 일반적이냐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내면화되어 있을 정도. 흑인 그러면은, 야, 그건 다 범죄자 새끼들이지, 뭐. 이런 게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After the incident, 그 사건 후에, 쉐이큰 마블릭 and the other go inside the store.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쉐이큰이라고 흔들려졌다 하는 건데, 지 흔들려진 것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서 겁먹은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얘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Maverick slammed his fist on the counter in anger. 아주 열받아가지고, 당연히 열받아,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책상을, 카운터를 뻥뻥 칩니다. 그래서 미스터 루이스는 no longer at odds with Maverick. Maverick과는 더 이상, 여기 좀 불합니다. 더 이상 말싸움을 관계가 있지 않아서. 둘이 다툴 때는 다퉜지만, Maverick은 너무 심하게 경찰한테 당해버리니까는, 우리가 다퉜던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된 상태에서, try to comfort him. 당연히, 위로하려고 하죠. Why Senka ask his siblings? Why the officer treated daddy like that? 그때 이제 이 Senkai가 그 아들이죠. 물어요. 형제들한테 왜 경찰관이 아버지를 저따위로 그렇게 다뤘는지 하는 걸 묻습니다. Seven comfort his little brother. Seven도 이제 동생이야. 동생 이제 달래는 거죠. Tim says that. Tim은 얘기를 합니다. 대체하라고. The officer humiliated him. 이 경찰관이 모욕을 줬다고 하죠. We know to scare,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힘은 그 마블릭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scare star. 뭐 하기 위해서는 스타가 겁먹어서 이제 그 증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목적이다. 그런데 목적이,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는 목적. News has spread that she was the witness. 소식이 쫙 퍼져버린 거다 하는 거죠. 이미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죠? 스타가 목격자라는 것이 이미 퍼져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겁주려고 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Mr. Lewis and Maverick resolve their differences. 루이스하고 이제 매브릭은 그들의 차이를 resolve 해결했다는 것이 이제 화해를 했다 하는 거죠. 뭐, 아까 이게 말다툼하고 뭐 했는데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 그 무엇에 대해서? Shared understanding of the racism. They just had to endure. 그들이 견뎌야만 하는 인종주의에 대한 이해를, 공유된 이해에 대해서 차이점을 공유했다. 야, 우리 흑인들끼리 이런 뭐 다툼하면 뭐하냐. 사실 그 큰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지. 이렇게 된 거지. Senkai who has not had a talk yet. Senkai는 아직도 그 소식을 알지 못했는데. 그럼 여기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 톡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은 얘네 집안이 그 증인, 그 누나인 스타가 이미 목격자로서 증인 역할을 증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too young to understand.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해,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러니까 증언을 하게 되면 우리 집 구석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에 그 이전에 어떤 그 경고 효과로서 아버지가 일을 당하고 있고 이거를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Team suggests to police to 팀은 Team suggests the police to understand the power of Stiles' voice. 팀은 이제 그 암시해준다 하는 거죠. 팀이 암시해줍니다. 경찰관 또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무엇을? The power of Stiles' voice to make trouble for them. 뭐냐면은 이 스타의 목소리는 이게 스타의 주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을지를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드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스타의 목소리의 힘. 스타가 말 한마디 하면 경찰 죽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생카이 overhears this and call 스타. 생카이는, 아, 케냐네. 케냐가 이 사실을 이제 그 듣게 되고, 그리고 call을 부릅니다. 뭐라고 뭐냐면, 아, 스타를 부릅니다. coward라고. 이 비겁한 지지배. 이렇게 되는 거죠. for not speaking up. 그럼 뭐 한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는 거죠. 카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네, 이 포인트 나네 이거는. She says that 그녀가 말을 합니다. If Kyle were from Williamson, 만약에 카리 여기서 were from Williamson, 윌리엄슨은 여기는 백인 학교 출신이었다면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카리 죽은 카리 백인이었다 치자. 그런데면 스타는 would behave differently. 여기서는 would 이놈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Would have depended. 어쩌면은 그를 보호했을 것이라고. 야, 칼리 백인이었으면 너 분명히 보호하려고 증언했을 걸? 그러니까 흑인이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배반자에게 나온 거죠. And further accuses. 더 나아가서 이제 비난을 한다 하는 거예요. 스타를 뭐한 걸 대해서 abandoning boss, abandoning 한 걸 대해서 칼리도 그래서 버리고 이제 그녀도 버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캐냐입니다. 카릴도 버리고 나도 버렸다. 그리고 흑인인 우리는 버리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냐면은 여기서 보기 그러는데 World of Her Private School 여기서 Her Private School이라는 얘기는 결국 백인 학교입니다. 백인 학교죠. 그녀의 백인 학교의 여기서 보기라는 얘기는 부르주아적인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흑인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백인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돼요. 이분의 백인의 사회를 위해서 흑인 사회를 버렸다고 비난한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요양원 형태로 가는 것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계속 단어의 줄을 그어놓고 어디에 줄을 그어놓고 이런 경우에는 요양물 형태가 되면 뭐가 되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비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케냐 인시스트 스타, 케냐가 주장합니다. 스타 has a chance to help the entire neighborhood. 케냐가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전체 흑인 사회를 도울 기회가 있었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And then, 카릴 would have spoken up for her. 만약에 그리고 카릴이었다면은 그녀인 여기서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스타로 가야 됩니다. 스타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너는 카릴이 죽었는데도 침묵하고 있지만 네가 죽었다면 카릴은 분명히 너를 돕기 위해서 변론을 했을 걸. 이렇게 되는 거죠. 밖에 예, 알렸을 걸. 증언을 했을 걸. Kenneth was a turning point to Star. 여기서는 당연히 turning point가 되겠죠. 스타한테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As they forced her to accept that. 뭐 해서 그들이 그녀가 하여금 대체라는 걸 인정하라고 해서 뭘 인정하라고? She has a duty to use her voice. 그래서 has a duty to use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 그러니까 변론을, 아니 여기서는 이제 증언을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겠어? To better her community. To better her community. 이게 사실 빈칸이 된다 하는 겁니다. To stay silent is also take a stance. To stay silent.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뭐하죠? Take a stance라는 얘기다. 언제 여기서 stance라는 얘기는 현재 입장을 그냥 고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입장.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저희가 status quo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편.
This later is the Mobius theme of the power and the dissertative language. 이것은 반복한다 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제를, 뭐라는 주제냐면 힘과 필요성인데 언어의 힘과 필요성이라는 소설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뭐 하여튼 두 개로 해놨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보기로.